가네 넣으면 물 덜 좋지. 여기 뒤뜰 안 붙다 지워. 아직 붙다 못 갔나? 아직 좀 보면 붙다 못 간 다리 차례. 아까 우리 지금 손바닥에 탁 붙는 거 보니까 세더라고요. 에휴, 이거 쥐가 붙으면 못 도망가겠더라고요. 걱정이 한 것도 안 해야지. 그 안 냈다가 딱 큰데. 지금 다르려고요? 예, 네, 지금 아주 다뤄놓는 게 어둡기 전에 지금 다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원래 쥐가 생선을 잘 먹는데. 야, 장질 안 먹어. 여기 쥐들은 야가서 야가서 그러나? 우리가 접근이가 갔는데 안 찍어가지고 쥐들이나. 아이고 조심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거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아이고 아가 바보 아닌데 뭐. 아이 누가 어르신 보고 바보라 그래요. 아이고 참. 아 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쥐가 몇 마리나 죽나 봐야지. 그래 오늘 방금. 오늘 황천길로 쥐가 몇 마리나 가나. 아 이런 거 처음 봤네요. 어우. 이 쥐들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저는. 아 이거 튀면 어떡하려고요? 건대로 크지. 아 그 꼬리가 있구나. 꼬리 있죠. 이게 당구로 아주. 이따가 당기야. 이게 공기가 이게 건대다 이게 납두대가 똑같아. 이게 납두대거든. 꽁치 대가리가 약들 거고 쥐들이 약들은 똑같네. 꽁치 대가리 어르신이 좋아하는 건데. 오늘 이래가지고 오늘은 쥐한테 주게 생겼네. 단계야. 거기 여러 아 맞다 여러 나이 쥐가 들어가. 여러 나이 들어가. 이다 그잖아 이게. 네. 이거 그래야지 그 뭐라 사람이 탁 되면 뭐. 그거 먹으려고 탁 하면 고개 탁. 아, 야, 딱 다리에 구레 간다는 게. 탁 튕겨지면서 그걸 다치는구나, 그게. 그렇지. 네. 이 밑에 건드리면. 에이, 그, 그냥 놔두세요. 꽁치 대가리 뚝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뜯어먹으려 한다면 이게 탁 튕겨요. 근데 밤에 여기 자다 보면요, 쥐가 많이 돌아다니긴 많이 돌아다녀요. 아니, 막 구름 나대날라요, 나대날라고. 막 꽈당꽈당꽈당 해요. 뭐, 죄송하네, 뭐하려, 막 뭐 난리 나는 게요. 아, 제가 자다가 밤에요. 들으면 뭐, 막 저쪽 뒷방에서 과당당 한다니까요. 그래도 요건 일 놓고, 저건 전쟁이 뜨게 분이야, 안 분이야고. 대기가 분이 뭐. 근데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자면 못 들을 수도 있지. 아이고. 난 이 방귀를 가지고 전부 이게 뭘 다 방은 사람인데 뭐. 그 옛날 망치입니까? 옛날 망치. 이게 내가 들었어. 집에서 만든 망치입니까? 아니 그 가져 나고 이제 사가지고 이거 떨어졌거든. 아, 이 모든 방아도 그냥 방금 한 살이. 오늘 눈이 많이 녹았구만요. 많이 녹았어. 예. 저를 하루 안 떴다 왔는데 저 사철기는 안 떴는데 여기 눈이 많고. 밑에 쪽엔 눈이 없더라고요. 저 시내 쪽에는. 시내 쪽엔 눈이 없어요. 할아버지 눈이 안 떴어. 이 시내는 안 떴어. 여기 안 떴어. 계속 네가 조금 탔었거든. 요강단지 저기 야 요강단지를 안 쓰시더니 이제 올해부터 어르신이 요강단지를 올해부터 이제는 뭐 밤에 뭐 뒷방으로 스르륵 나갈 일이 없어. 안 나가 안 나가 밖으로. 농자들 지금 사용만 이런 집이 안 돼. 이게 정세가 대단한 거야. 어르신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저
청소 싹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뭐 저 불은 뭐 하루에 담을 것도 없잖아요. 안남산 숲밭이 난 장남에도 묵더니 나와 같이도 끝내내도 다 모여집니다. 잡을 자꾸 안겨. 어르신이요. 오, 대단하신. 하얀 방만 지금 뭐 저 가서가 지금 뭐 전부 배워가지고 가서 나오지만 난 자꾸 합니다. 숨이 좀 차시죠 이제는 소리가. 숨이 안 못해. 아유 어르신 연세 올해 93이잖아요. 네. 아유 숨이 차죠 당연히. 숨자가 올해 그러면 숨자가 그 안 돼. 그래서 아랫는 그런 거는 술에 한 잔 먹으면 그렇게 있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약간 다른 차이 나죠. 그런 문제야. 작년 차이 나죠. 작년 뭐 내 집에 이은 사람이라면 네 차이가 나죠. 이 작곡가 지금 가서 가지고 전부 이 어른애가 뭐 전부 이 문화성 빼고 한 작곡을 부는데 나는 어른 사람이 그런 거야. 자기들이 작곡을 부는다. 내 수학인데 나 내 수학은 아무것도 있지. 이게 밟아가지고 깨서냐. 생각했다. 태국나이들 물 알아보니 그때 물에 뜯다 사가지 태산다리 정원한 사기인다. 좋긴 얘기야. 뭐지 요건상